그다음에 그 123페이지 제3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10번. 그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123페이지 10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에 대한 구제. 그죠? 요건데 자, 여러분 그죠? 그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 때, 그지? 아까 얼마 빌려주고? 3억짜리 집. 요건 예를 가지고 잘 하는데, 자, 1번 저당권 2억. 2번 갑 저당권 1억. 돼 있다고. 집은 3억이네. 그럼 3억 집에 지금 무슨 땅? 이걸 뭐라노? 모가지. 까지 무슨 건이 차가 있다? 저당권이 차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지? 모가지, 그지? 모가지. 무슨 하지? 모가지. 모가지까지 저당권이 차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갚으면 되는데, 그지? 갚으면은 이 갚으면 되고 만약에 못 갚았다, 그럼 실행했다. 갑은 만약에 3억이 경락됐다, 자기까지 딱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이 제3자가 침해해 가지고 이게 2억 6천으로 폭락했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유자지만, 그럼 또 2차적으로 누구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냐면 아직 입은 건 아니고 저당권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돈 갚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채무자가 못 갚 게 되면은 누가 저당권자는 2차적으로 직접 피해가 올수 있다 없다? 있지.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실행됐으면 자기가 전액 배당받을 텐데, 채무자가 안 갚아도 실행해서 전액 1억 배당받을 수 있는데 침해가지고 2억 6천 폭락됨으로써 1순위 2억,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았을 때는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물건을 제3자가 침해하면 소유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여기서는 소유자가 무엇을 행사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뭘 행사할 수 있냐, 이게. 저당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물건은 아니지만. 왜? 채무자가 안 갚게 되면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저당권자도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하고도 있지 않지만 저당권이 설정해 놨는데 이 저당물을 침해하면 침해에게 저당권자가 첫째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저당권자가 뭘 행사할 수 있냐?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무슨 저, 그럼 1차적으로 누구는 당연히 행사하고 소유자.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뭘 행사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그럼 이 저당권자는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권 행사인데 이 저당권자는 자기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몇 개만 있다? 두 개. 그다음 또두 번째, 자 침해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저당권자가 뭐가 확실하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요 저당권도 일종의 그 재산권이잖아요, 권리. 근데 이거는 누가 침해했냐면 제3자가 침해하거나, 그럼 채무자가 침해하거나, 설정자가 침해하거나.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건 하면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건 기본 시스템. 이건 누가 침해? 특히 제3자가 침해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이고,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세 번째. 요거. 저당물 보충청구권.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담보물 보충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무슨 회복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이거는 누가 침해냐면은 설정자가 침해. 누가 침해야? 설정자가 침해. 했을 때만 이런 담보물, 저당물, 원상회복청구권. 자, 그럼 요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자,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집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고.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고. 3분의 1이 불타버렸을 때 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담보물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보충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OX. 자, 지금 해가지고 제3자가 실화로 일부가 불타버렸다. 그럼 담보물이 적어졌으니까 담보물 보충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OX. X. 와. 항상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침해해야 된다 했노? 요거 요 누가 침해했노?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는 아무리 3분의 1이 불타가지고 담보물이 줄어들어도 담보물 보충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누가 침해해야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설정자. 항상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따져가지고 끊어가지고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그게 시험 포인트다고. 그럼 요거 잘 나온다. 옆집에 사는 병아리씨라고 3분의 1 불나버렸을 때, 안간 멸실됐을 때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해라고 요청할 수 있다. OX? X. 이거는 누가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이건 반드시 설정자가 해야 된다. 그럼 자, 좋다. 그럼 거꾸로 다시 잘 봐라.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설정자가? 무슨 자가? 설정자가. 그러면 저처럼 설정자가? 설정자가 이런 식으로 딱 주면은 문제에서도 딱 포인트가 돼. 그냥 여러분 저하고 하면은 선생님하고 하면은 잘 되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왜? 천일생은 주어 설정자가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딱딱 해주니까 딱 오오오오 이렇게 되거든. 근데 혼자서 하면 그게 안 되고 그냥 쭉 읽으니까 안 된다고. 누가 침해 지금? 설정자가 침해해가지고 3분의 1이 불탔다고. 에?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도 행사할 수 있고 같이, 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담보물이 보충된 경우는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담보물 원상회복과 뭐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 짱 중요. 요거 포인트가 딱 있다고. 요 설정자. 그럼 설정자 해도 담보물 보충만 행사할 수 있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 그러면 이게 담보물 보충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함께 된다. 무슨 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다시. 그럼 자, 설정자가 침해했는데 1억인데 이 물건이 20억이다. 침해해가지고 19억으로 폭락했다. 이게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배당받을 수 있다. 몇 번이고 그것도 선순위도 없다. 여전히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O.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설정자가 침해하면은 무슨 물 보충 있다. 어떻게? 원래대로 채워놔라. 뭐대로? 채워라. 무슨 분이 배당받을 수 있어도. 그렇지. 그걸 일명 우리끼리 설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설? 나왔다 이 3번이 다. 무슨 설?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보충. 부족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걸 일명 무슨 설? 설설. 그래서 이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만 담보면 보충이고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원래 금액대로 채워나라 할 수 있고 담보물이 보충된 경우는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그럼 이런 담보물 보충과 함께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요 손해배상도 없고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도 없다 무슨 변제도 없다 즉시 변제도 없다 하는 거 같이 못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누가 침해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뭐 즉시 변제 청구 무슨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 요거는 누가 침해했을 때 요거는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 무슨 누가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할 수 있는 거 이건 누가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침해 시 요거 잘 출제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 10번 재단권 침해에 대한 구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기한이익 상실 그지? 그 다음 편 넘어가서 물권적 청구권 근데 그 물권적 청구권에 그거 여러분 그죠? 124페이지 찾습니까? 그 위에 물권적 청구권의 일 방해 제거의 기억 저당물인 임야의 수목을 저당권 설정자 무단히 벌채하는 경우 끊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 잘 봐라 자자 나무 원래 토지의 저당 나무는 원래 토지 정착물이다 토지 일부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나무에도 미칩니다 근데 나무가 건물처럼 되려면은 뭐 명인방법 금방 말했노 또는 임목법 명인방법은 소유권 만대상 임목법은 소유권 플러스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만 보존등기할 수 있거든 보존등기하는 주목적은 토지의 무슨 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당권 그렇죠 그럼 그런 말 임목법 명인방법 이런 말 없으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다 나무는 토지 일부 나무에도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 근데 그럼 자 요 설정자가 나무를 무단 벌채한다. 벌채하면 침해지. 아까 설정자 침해하면 담보물 보충 그지? 그럼 어쨌든 설정자 침해하면 벌채를 뭐 금지할 수 있고 됐습니까? 중단시킬 수 있고 금지할 수 있고 반출을 뭐 할 수 있다? 금지. 근데 나가버렸다. 무슨 산이 되어버렸노? 동산. 나무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고 뭐 담보물 보충이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 거 할 수 있지 담보물 보충과 손해배상은 둘 중에 한 개만 해야지 맞습니까? 예. 자 어쨌든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토지의 저당권은 나무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 임야의 수목을 설정자 무단히 벌채한 경우 끊고 자 주어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해야 벌채를 뭐 시킬 수 있고 중단 동그라미 반출을 무슨지 금지 근데 나가버리면 나무는 뭐로 변해버립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으므로 나무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설정자에 있을 때는 담보물 보충 거지 근데 여러분 공장재당저당법은 공장재당저당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럼 이 공장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기계에도 저당권이 미치거든 그럼 이 공장의 기계가 반출됐다 그럼 반출된 기계에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치고 제자리 갖다 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니은 공장재당법에 의한 공장재당권의 경우 그러면 공장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미치고 나가도 여전히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렇지. 공장으로부터 발출된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은 미침으로 저당권은 방해 제거로 반출된 기계들을
본래장은 원상회복할 걸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반환 청구는 안 되죠. 왜? 저당권자 자체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방해방해 있고 그 다음에 나왔다 그 방가로 이번 저당물 보충 담보물 보충 또 원상회복 설설 딱 요 나오면 무슨 설? 설설. 자 어디 동그라미 설정자의 귀책 사유로 동그라미 뭐 감소 부족하면 안 된다. 무슨 소? 감소. 언제보다 감소? 설정 당시보다 감소만 있으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이걸 뭐 담보물 뭐 보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담보물이 보충되면은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배상이나 손해배상이나 기한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는 행사할 수 없다. 없고 오로지 요 담보물 보충과 함께 되는 것은 무슨 적청권? 물권적 청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요. 자, 요렇게 해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네 가지인데 주로 담보물 보충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하고 아까 물권적 청권은 아까 나무와 공장 저당권 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험 문제 가끔씩 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그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무슨 또다? 별도. 그럼 채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효.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부정성에서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게 어디냐면 125페이지의 중간에 가로 2번 채권의 소멸시효 무슨 건? 채권. 이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죠. 가만히 둬도 피담보 채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 채권이 시효로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부정승에서. 그러나 무슨 건 자체는 저당권 자체는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무슨 저당 갑니까? 공동 저당 갑니다. 자, 공동 저당 가는데 한번 보는데.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지? 여러분, 공동저당은 125페이지, 그지? 공동저당. 여러분, 첫째 떡. 동시배당. 세 번째 이시배당. 네 번째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요렇다고. 자, 요거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3천 빌려주고 A, B, C 이렇게 여러 개 목적물에. 그러면 3천이니까 요 A 목적물에 얼마? 3천이다. 3천. 세 개니까 천, 천, 천 하면 안 된다. 3천, 3천, 3천. 네 개도 얼마? 3천. 채권은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꼭 기억한다. 그 뜻. 뜻 나온다는 거는 시험에 헷갈리게 나온다고. 채권 몇 개? 한 개. 물건. 여러 개. 저당권. 여러 개 해야지. 근데 여러 개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 하면 OX, X. 그치? 꼭 기억한다.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왜? 물건, 물건. 물건 몇 개? 여러 개. 저당권. 확 집어간다. 아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간다고. 저당권 몇 개? 여러 개. 꼭 기억한다. 채권 한 개.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 물건에. 빨리. 여러 개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여러 개. 여러 개의 저당권. 이게 여러 개의 저당권. 이게 공동저당이라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단순화시키자. 두 개. 몇 개? 두 개. 두 개 이상. 그러면 이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냐면은 요 채권자 공동저당권자라고 한다. 예? 자, A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B. B 실행하고 부족하면 뭐? A.
이렇게 누가 선택? 채권자. 그 다음에 또 둘 다 동시에 실행해도 좋다. 근데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A 실행하고 부족한 건 B, B 실행하고 부족하면 A, 동시에 실행. 누구 마음대로? 채권. 그럼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걸 담보력이 뭐하다? 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동시에. 실행했더니 경매 가액이 됐습니까? 요거 얼마? A가 얼마? 4천. B가 얼마? 2천. 나오면은 몇 대 1? 2대 1. 어? 경매 가액에 비례해서 배당금액. 자, 값은 얼마만 배당받으면 됩니까? 3천. 하는데 요 A 물건에서 2천 배당받고, 자, A 물건 2천 배당받고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나머지 A 물건, A 물건에 얼마? 2천. 누가 가져갑니까? A의 후순위 권리자. 요거 맞습니까? 예. 요 B는 얼마? 2천 중에서 얼마? 1천. 1천. 이렇게 해서 값은 얼마 배당받는다? 3천. 맞습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천. 이건 뭐? B의 후순위 권리자. 꽃. 할 거 없다. 그래서 동시배당하면 경매가액에 뭐하여? 비례하여. 경매가액에 뭐?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됐습니까? 경매가액에 뭐해서?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배당받고 남는 거는 뭐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이제 20배당. 무슨 배당? 20배당. 그러면 이제 원칙은, 뭐가 원칙이냐 하면은, 동시배당이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다? 동시배당이 원칙이다. 그지? 자, 하는데, 자, 근데 딱 보니까 굳이 두 개 다 동시에 실행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지? 자, 뭐만 실행했냐면, A만 실행했습니다. 했더니 얼마 나왔다? 3천 전액 배당받았어. 4천 중에. 저당권자가.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천. 나머지 얼마? 1천. 1천은 누가 가져갑니까? A의 후순위 권리자. 그럼 B는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천 남았, 2천, 만약에 다음에 실행하면 2천 되잖아요. 누가 다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자, 기준. 어느 거? 동시. 동시를 기준으로 하면 동시에 실행했다면 A는 얼마? 2천. B는? 1천. 인데, 아, 이게 선순위가 값이 A 목적물에 전액 배당받음으로써 A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을 때 비해서 얼마만? 천. 얼마 부족? 천만 원. 불이익. B는 아예 선순위가 안 가져감으로써 나중에 2천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천이익. 전액 실행한 후순위 권리자는 불이익. 여기는 뭐? 이익.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익. 이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자, 는 이렇게 전액 실행당함으로써 불이익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를 뭐해서? 요거는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 선순위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B 실행한다고. 그럼 B가 2천 나왔을 때 요 1천은 누가 배당받냐면 A의 후순위 권리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고 남는 거는 1천은 그대로 뭐? B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결국 B 목적물에서는 다른 목적물에서는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가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가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무슨 저 먼저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단순화시키는 거지.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여러 개 물건에 여러 개. 동시에 실행 경매 가액에 뭐? 비례. 자, 이시 실행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선순위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요걸 다른 목적물이라는 말을 쓴다.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우선하는 것과 같다.
20회당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전액 당한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물건 실행하면은 다른 물건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우선하는 것과 같다. 것. 지금 됐습니까? 예. 그대로 나온다. 시험. 자, 그 다음. 다시. 동시 실행은 경매가에게 뭐 한다? 비례. 네. 따로 실행했다. 전액 실행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그럼 따로 실행한 전액 후순위 권리자는 뭐 대위에서 다른 물건 실행하면은 다른 물건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배당 받는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자, 요거 감히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A집. A는 요거 누구 거? 채무자. 그러면 은행 담보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야, 하나 더 가져와. B. 이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고 했는데 해가지고 자 1번 갑 공동 1번 갑 공동 저당하고 자 2번 병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이 병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채무자. 2번 정 저당권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물상보증인 그지? 자, 그럼 원칙은 누구 거 실행하고? 채무자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 1, 2. 자, 동시 실행. 요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동시 실행해도 옛날에는 동시 실행하면 똑같이 경매가에게 비례했는데 그 한 15년 전에 판례 변경. 여러분, 동시 실행하면은 이건 동시 실행해도 실행만 동시할 뿐이지 요거하고 똑같다. 동시 실행해도 누구 거 전액 배당받냐면 채무자 것만 전액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2, 3. 끝. 3 요거. 처음부터 물상 보증인권 실행했다고. 예? 하면 1순위 배당받았잖아요. 예? 그럼 소멸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 소유자지. 무슨 보증인? 누가 갚아야 될 돈을? 누가 갚았다? 이걸 뭐라 하노? 대위 변제. 대신 갚았잖아요. 그럼 항상 원래는 누가 갚아야 되냐면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았죠. 그럼 갚은 사람이 이 채권 이전 받는다고. 이전 받아가지고 누구처럼? 채권자처럼 다시 채무자에게 행사한다고. 그럼 지금 누가 갚았다? 무슨 변제? 그러면 자 채권을 누가 이전 받아가지고 물상 보증인이 이전 받아가지고 채무자 물건 실행한다고. 그럼 무슨 보증인이 물상 보증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잖아요 1순위로. 근데 요 정은 누가에 대한 또 채권자고? 그렇지 물상 보증인한테 돈 받을 거 있잖아요. 그럼 물상 보증인이 배당받는 거를 누가 물상 보증인 후순위 정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결국 그럼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 정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남는 게 있으면 3번 뭐 채무자 후순위권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결국 자 다시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을 때 순서 누가 열받아 누가 대신 갚았다? 물상보증인이. 근데 물상보증인이 대위 변제자로서 이거 배당받아야 되는데 배당받는 걸 또 누가 물상 대위할 수 있다. 물상 보증인 후순위권자. 요거는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 배당받는 거를 정의. 그래서 결국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정저당권 1순위 물상 보증인 후순위권자 배당받고 나면은 뭐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맞습니까? 남는 게 있으면 누구? 채무자 병저당권. 근데 주로 문제 보면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 하겠지만 용 병저당 물상 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주로 배당받을 거 있다 없다? 없다. 0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럼 원래 이렇게 2단계로 해야 되는데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됐습니까?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물상보증 후순위 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이렇게 한 대위에서 채무자 목적물을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 정보다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빨리 정. 물상보증이 후순위 권자가. 근데 자 채무자는 당연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죠. 채무자 목적물 실행했다. 후순위 권자 뭐 없다. 대위 없다. 잘 낸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하면서 근저당하고 계약법 들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